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은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을 문재인 대통령 이하 정부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그에 따른 세부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서 주식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그리고 미칠 수 있는 종목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보도 자료는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 안건에 대한 자료고요. 여기 안에 뭐 좋은 내용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각자 한번 보시길 바라겠고, 간략하게 조금 정리를 해가지고 한번 그 자료를 한번 같이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봐야 되는 것이 첫 번째 바로 정책 방향과 추진 과제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내용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10개에 대한 과제에 대한 내용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0대 대표 과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데이터의 댐, 그리고 지능형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리고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 안전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오늘 시장에서 보시면,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대부분 다 크게 흔들리는 모습들, 그리고 재료가 노출되면서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은 세부적인 내용을 앞서서도 봤지만 4시 이후에 발표를 하게 돼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선반영이 일부는 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안의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우리가 일일이 확인하기는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판단하거든요. 왜냐하면 4시 이후에 보도가 돼야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요 내용만을 본다면 이게 어떤 부분에 대한 수혜인지를 알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데이터댐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데이터댐 뭐에 대한 분야인지 알 수가 없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니까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 디지털 뉴딜, 그리고 그린 뉴딜, 고용 안전망 크게 세 가지 섹터로 나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큰 그림을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일단 디지털 뉴딜에 대한 부분이 58조 2천억 정도 투자가 되고, 자, 공공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14만 개 공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댐을 구축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럼 이런 부분들 자체가 이제 빅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상당 부분 이슈가 될수 있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5G와 AI에 대한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와이파이, 초, 중, 고, 등학교의 고성능 와이파이를 100% 구축하겠다. 그리고 스마트 병원을 구축하겠다. 그리고 12개에 대한 질환별 AI에 대한 정밀 진단을 하겠다.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자율주행차와 드론에 대한 신산업 발전을 토대로 마련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린 뉴딜로 들어간다면 이제 전기차에 대한 부분을 113만 대, 그리고 수소차를 20만 대 보급하겠다. 신재생 에너지, 풍력, 태양광, 이런 부분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보급을 확대하겠다라는 부분이었고, 사실 우리가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브리핑을 봤을 때는 말이 상당히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주식이 수혜가 된다는 얘기야? 구분하기 힘들 정도에 대한 부분으로 표현이 됐다면, 세부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 부분이 상당히 잘 분류가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안에 발표된 내용도 한번 같이 보실 텐데, 일단은 고용 안전망 강화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에 대한 부분을 늘리겠다라는 것들, 그리고 AI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핵심 인재를 10만 명 양성하고, 도서벽지 지역에 대해서 100개에 대한 농어촌 마을을 초고속 인터넷에 구축하겠다라는 부분이었죠. 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정부에서 발표했던 세부적인 내용들을 잠깐 한번 같이 보면, 일단 우리가 데이터댐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이냐. 그럼 분야별에 대한 빅데이터를 확충을 하고 연계하고 활용을 하는 방안, 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거기에서 이제 빅데이터에 대한 플랫폼을 확대하겠다. 공공 데이터에 대한 신속한 개방을 하고 AI 학습용 데이터를 1300종 구축하겠다. 자, 이런 것들은 또 교육주에 대해서 영향을 조금 미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5G에 대한 전국망을 조기적으로 구축하겠다. 라는 부분이고요. AI에 대한 융합을 실행을 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 AI에 대해서 상당 부분 뭐랄까, 발달된 부분으로 옮겨 나가겠다라는 부분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디지털화를 시켜서 이제 교육 관련주들도 여기에 대한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겠죠. 자, 지능형 정부 안에 포함되는 것이 5G와 바로 블록체인 관련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이런 블록체인 관련주들도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앞으로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적용 또는 시범 확산을 보일 여지가 높다라는 부분이고, 자, 마찬가지로 이제 5G에 대한 국가망을 구축하겠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이 상당하게 중요한 단어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넘어가서 3번 스마트 의료 인프라 쪽으로 들어가 보시면 마찬가지 또다시 한번 등장하는 것이 이제 5G입니다. 지금 이 5G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해드렸던 것도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미래에 대한 산업은 이 5G가 필수 조건이 되어줘야지만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재 5G와 AI에 대한 얘기들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AI에 대한 정밀진단, 그 12개에 대한 질환별 AI 정밀진단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개발 또는 실증을 추진하겠다. 그러면 이런 것들 이제 원격 의료 관련주들, 의무 기록지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주가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부분이겠죠. 자, 그리고 그린 스마트 스쿨 같은 경우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들이 무선 초중고 전체 교실에 대해서 와이파이를 100% 조기 구축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럼 전체 교실 2022년이 목표입니다. 그러면 지금 향후 3년 동안, 지금 올해 포함해 2020년, 21, 22년 동안 상당한 보급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 스마트 기기를 공급하겠다라는 것고, 온라인 플랫폼을 확충하겠다, IT 인프라 구축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IT 인프라 구축을 하기에 필요했던 종목군들, 그럼 우리가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화상회의 솔루션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IT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이 좀 더 강한 움직임으로 또다시 한 번 더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겠죠. 자, 그리고 5번 넘어 디지털 트윈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바로 자동차나 드론, 신산업을 기반을 해서 거기에 따른 국토관리라든지 시설관리를 하는 부분을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보면 드론 관련주들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말을 상당히 어렵게 적어놨어요. 근데 거기 안에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냥 여기서도 이제 보시면 지금 나오는 게 상수도에 대한 스마트화, 오늘도 얘기 나왔던 것이 인천 지역에서 지금 상수도 물에 유충이 있었다,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그런 상수도관에 대한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도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 여기에 드러났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넘어와서 스마트 그린 상단으로 넘어가시면 마찬가지로 이제 녹색 성장에 대한 부분 자체가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 AI라든지 또는 드론 기반으로 우리가 유해 화학 물질에 대한 유출과 누출을 원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다. 한마디로 이 드론에 대한 활용도가 더욱더 높아진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리고 클린 팩토리, 뭐 스마트 생태 공장, 뭐 이런 내용들도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고. 자, 미세먼지 저감 시설. 그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환경 관련주와 또 엮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KC 그린 홀딩스 이런 호황을 설치한 업체들이 각광받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린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종목군들은 우리가 참고로 뭐 인테리어 관련주들, 내부 인테리어 관련해서 뭐 LG 하우시스라든지 그런 종목군들이 또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린 에너지로 넘어가서 본다면 우리가 그린 에너지 관련해서 풍력, 그리고 태양광, 뭐 수소, 뭐 공정 전환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수소 관련이겠죠. 그래서 수소 경제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분에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열 번째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인데요. 자, 전기차를 113만 대 보급하겠다.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겠다. 자, 수소차 같은 경우에 수소차를 20만 대 보급하겠다. 충전 인프라를 450개를 설치하겠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전국에 통틀어서 20개가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450개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또 수소 충전소 관련주들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 부분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미래 핵심 차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가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도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자율주행도 참고를 하셔서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금 정부에서 이제 발표했던 자료가
우리가 이제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한 자료였는데, 그 부분이 이제 4시 이후에 보도가 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따끈따끈하게 거기에 대한 세부 내용과 그리고 그에 따른 관련주들까지 한번 짚어봤고요. 앞으로에 대한 시장의 분위기에서도 이런 정부 정책에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 부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